오빠, 나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올 건데 뭐 사다 줄까? 아니, 너나 먹어. 진짜? 응. 정말? 아이, 그렇다고! 또 한 입만 달라 할 거 아냐? 아이, 진짜 안 먹는다고! 아니, 너나 먹어! 음란하냐? 뭐가? 넌 내가 아기였을 때도 그랬어. 기억 안 나? 응? 우리 깜찍하고 완전 소중한 우리 요리를 깨끗! 누가 좋아하는 분이 나왔어요. 자, 여기. 아! 천천히 먹어. 엄마는 나가볼게. 요루루 까꿍. 동생아, 나 분유 한 입만. 나? 아이, 한 입만 먹자고. 에이. 벌 분유인데 왜 이렇게 맛있냐? 진짜 안 먹는다 했다. 아, 지금이라도 먹고 싶으면 말해. 사올 거니까. 아이, 안 먹는다고. 아까 많이 먹어서 나 배부름. 진짜 그렇게 말해놓고 훔쳐 먹기만 해봐. 아, 이제 세팅도 끝났겠다. 느긋하게 하나하나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보실까? 뭔데? 맞는 봐. 아까 말했지. 야, 그러니까 오빠 것도 사온다고 그랬지? 아니, 진짜 개조전하네. 누가 다 먹는데? 한 입만 먹고, 어? 이 맛만 못 나는 거지. 짜증나.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진짜 이 한 입 중. 그러면 한 입만 먹고 있어. 나 아래 내려와서 젓가락 가져올 테니까. 아니, 그냥 먹어. 젓가락 하나로 쓰면 되지. 어, 미쳤어. 오빠랑 간첩 뽀뽀하게. 진짜 개 더러워 죽겠네. 아이씨, 깔끔히 척하긴. 그러면 뭐 한 입만 해볼게. 부르다. 아, 미안, 으르르. 아,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지 뭐. 이 돼지 뻥긋 덩크야! 와타시노 나마에 와 교주로 동동크. 와타시 김니아쿤을 베리베리 증오데스.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지. 니 녀석이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것을. 하지만 언제였을까? 항상 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었다. 빵을 먹으려고 할 때도 한 입만. 출발. 음료수를 먹을 때도. 응? 한 입만? 심지어 화장실에서 라면을 먹을 때도! 한 입만? 안 돼! 너는 내가 무엇을 먹든 심지어 작은 빵 조각일지라도 한 입만 달라는. 너는 어디선가 마치 닌자처럼 나타났다.
그리고 한 입만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는 순간 너는 날 쪼잔하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만들 게 뻔하지. 하지만 와타시 절대 쪼잔한 남자가 될 수 없다.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?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, 심장을 종이 꿰뚫었을 때, 아니 바로 쪼잔한 남자가 되었을 때다! 아, 콜라를 구매했다. 저 녀석 내 콜라를 정확히 포착했군. 이 순간을 기다렸다. 오마에, 내가 만약에 이 탄산감이 풍부하며 이 따끔따끔한 콜라를 한순간에 원샷한다면 넌 절대로 나한테 한입을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겠지! 자, 이 쿠쥬이 단숨에 원샷하는 거다! 한입. 뭐? 이미 내 입안에 탄산이 톡톡 쏘는 콜라가 있는데 어떻게 한 입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? 이 녀석 설마? 한 입만. 잘 먹었다. 한 입 고마워. 와타시, 저 하늘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는 푸른 궁극의 푸른 초승달이 뜨는 날이면 소름 끼치고 자기 힘든 이유가 뭘까? 그래, 그 녀석 때문이야. 한입충 김리야. 와타시, 그날이었다는. 내가 마카롱을 사던 날, 마카롱을 맛있게 먹을 생각이 기뻐했던 날. 이 마카롱 야무지게 먹어야돼. 하늘만? 알았어. 여기. 와, 냠이. 그래, 그 마카롱 상자를 열었을 땐 그 마카롱들이 모두 다 모두 초승달이 돼 있었지. 오늘 밤도 저 아름다운 초승달이 질 때까진 잠들지 못하겠구나. 에오.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.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.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.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.